한 주간 발생한 뉴스를 재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주요 이슈는 뭐가 있었는지 이상원 뉴스민 기자를 통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뉴스민 이상원 기자입니다. 네, 우선 지난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이슈부터 종합해 주시죠. 네, 대구 경북 신공항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특별법 제정 후 신공항 사업을 전망해보고요. 논란이 일고 있는 경북 도청 후적지에는 대구시가 도심 융합 특구를 조성하기로 했다는 뉴스도 짚어봅니다. 네,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대구 경북 신공항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어섰죠. 네, 지난 13일 오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대구 경북 신공항 특별법과 광주 군공항 이전법을 함께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법안 심사가 급물살을 탔습니다. 오후 법제사법위원회가 두 법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회의를 소집해 처리했는데 법사위는 두 법안 부칙에 규정된 법 시행일을 제정 후 6개월에서 4개월로 수정해 의결했습니다. 오후 3시 30분께 열린 본회의에선 재석 의원 254명 중 228명이 찬성해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정의당 의원 전원을 포함한 9명이 반대했고 가덕도 신공항이 추진되고 있는 부산 지역구 국민의힘 의원 2명 등 17명은 기권했습니다. 네, 특별법 제정에 따라 신공항 사업이 급물살을 타게 될 텐데 대구시는 어떤 계획을 내놓고 있나요? 네, 대구시는 법 통과가 확실시된 오후 5시께 기자설명회를 갖고 법 제정을 환영했습니다. 대구시는 수도권 1극 체제를 다원화된 공항 체제로 전환해 국토 균형 발전의 토대를 만들었다고 평가했는데요. 기부대 양료로 추진하되 부족한 사업비는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뒀고 공항 건설 사업 관련 예비 타당성 조사도 면제받을 수 있어 최소 1년은 사업을 앞당길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홍 시장이 강조해온 실질적인 중추공항으로서 건설되기 위해선 오는 6월 공개될 국토교통부 사전 타당성 조사에 적절한 규모의 활주로와 공항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대구시는 대구시가 준비하는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네, 문화예술허브 사업을 대구교도소로 옮겨 진행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경북도청 후적지 개발 계획을 대구시가 내놓았다고요? 네, 대구시가 문화예술허브 달성군 이전에 따라 경북도청 후적지를 도심융합특구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대구시는 이곳에 미래산업을 선도할 기업을 유치하는 앵커 기업존, 미래자동차, 도심, 항공교통, 스마트 로봇 등 미래 신산업 기업을 유치하는 혁신 기업존을 포함해 글로벌 R&D존과 공공기관 이전존 등을 조성해 산업 혁신 거점으로 삼겠다는 목표입니다. 하지만 2020년 12월 특구 지정 후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할 특별법 제정이 지지부진하고 신청사 조성이 선행되어야 가능한 사업이어서 난제가 산적한 상황입니다. 문화예술허브 이전에 따라 반발하고 있는 북구 지역 주민들은 부족한 대책이라며 여전히 반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주간 이슈 점검은 여기까지 듣죠. 이상원 뉴스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